뿌리가 활착이 돼가지고 대파를 심을 때 두둑에다 심은 게 아니라 두둑 밑에다 여기다 심어. 추비도 좀 좁고 대파는 뿌리 부분 하얀 부분이 말해야 맛있다 그러잖아요. 북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모종을 잘라 주고 심으면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자 파 어떠세요? 야 파 엄청 좋죠 모종.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파를 심었는데 심고서 이제 모종이 좀 남아서 지금 모종을 갖다가 또 대파를 좀 더 심으려고 합니다. 이거 대파는 뭐 워낙 뭐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대파 심는데 대파 심는 방법은 일단은 이런 대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모종을 이렇게 순을 쳤거든요. 잘라줬거든요. 그런데 대파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모종을 잘라주고 심으면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심고 나서 스트레스를 잘 안 해요. 네. 그냥 좀 많이 그냥 툭툭툭 잘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아마 4월 한 20일 정도 돼서 심은 대파가 저쪽에 있거든요. 심을 때 보통 두 개, 세 개씩 이렇게 같이 심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심은 거 대파 한번 저쪽에 가볼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에 대파를 심은 곳이거든요. 근데 대파 지금 요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지금 완전히 뿌리가 활착이 돼가지고 대가 지금 많이 클 정도로 자랐어요. 그리고 여기는 대파를 심을 때 두둑에다 심은 게 아니라 두둑 밑에다 여기다 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가 온다 해갖고 지금 NKB로 이렇게 추비도 좀 좋고. 자, 왜 이렇게 심었냐? 대파는 뿌리 부분이 이 하얀 부분이 많아야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 이제 비료를 여기다 넣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북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북을 주고 여기 이제 반대도 이렇게 비료를 살짝 주면서 이렇게 북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처럼 흙이 이제 점점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대파가 또 자라면 또 이렇게 흙을 갖다가 또 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번 뿌리가 이만큼 자라거든요, 이만큼. 하얗게. 네. 이러면 이제 대파가 정말 상품 값어치가 이제 완전히 있는 그런 대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거 이렇게 예 이렇게 하고 두둑을 이제 계속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어 주면 얘네들이 나중에 가면 완전히 그냥 뿌리가 하얀 게 맛있는 대파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전문 대파 농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심어요. 이런 식으로 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속 북을 주거든요. 이 삽갱이 쓸만하죠, 이거, 그죠? 네, 여름으로 진짜 이거 풀 하는데도 그렇고, 이렇게 골 타는데도 그렇고, 이 삽갱이 괜찮습니다. 요거 주문은 우리 영상 보면 밑에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삽갱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이렇게 나중에 들어가 보시고, 필요하시면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진짜 여름으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아요. 풀 제거 하는데도 진짜 좋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또 한번 또 조금 더 자라면 이 대파도 이제 그것도 또 북을 한번 주고서 비료를 살짝 주고서 또 한번 이렇게 자라나요. 하얀 부분이 이제 점점 땅 속에 깊이 박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북을 이렇게 주면서 또 자라면 자라는 대로 또 비료 한번 주고 북 주고 이렇게 되면 아마 이 대파는 한 8월 달 정도 되면 아마 뽑아서 7월 8월 그 정도 되면 뽑아서 먹어도 되고 또 작은 것들은 그냥 놔두면 또 김장 때 또 대파 이렇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파를 워낙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심기 때문에 요거 이제 끝나고 나면 저쪽에도 또 심고 하우스에도 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요거 심는 거는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저기하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심으면 원래 여기다 심어야 좋은데 두둑에다 심으면 이제 하얀 뿌리가 아무래도 좀 덜 해요. 그래도 이제 여기 방법 저기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통 한 3개 정도 씨앗을 우리가 파종할 때 그렇게 붓긴 보여. 붓게 붓는데 그리고 한 뭐 4개 막 어떨 때는 5개도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도 어차피 이제 나중에 좋은 것들 먼저 뽑아내고 뽑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안 좋은 거를 놔두면 가을 김장 정도 되면 뭐 많이 크니까 예, 그럴 때 이제 또 뽑아먹으면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갖고 해놓으면 너무 좋죠. 이거 없으면 되겠다.